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저희 집 다육이들 궁금하시죠? 다육이들은 아침이면 모두 밖에 나갔다가 햇빛 보고 있고요. 저녁에는 춥잖아요. 다육이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냉해 입을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마지막 햇빛을 보고 햇빛이 없어지면 다시 집으로 들이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집에도 이렇게 햇빛이 들면 좋은데요. 집 안까지, 방 안까지 햇빛이 들지 않아서요. 이렇게 햇빛, 직광을 받아야 다육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햇빛만 났다, 날씨만 조금 따뜻하다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행복해지고 다육이들도 햇빛 보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육이도 즐거워 보입니다.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몽땅 밖으로 나가가지고 햇빛 직광 받으면서 쑥쑥 클수 있게 해주려고요. 약간 웃자란 것도 보이네요. 프리티는 많이 웃자라고 이건 엄청 많이 웃자랐습니다. 화제예요. 바위솔이고요. 바위솔도 겨울에 이제 얼었을 수도 있나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와중에 실루엣도 너무 이쁘네요, 실루엣. 예쁘다. 잘 자라고 있어요, 다육이들. 너무 이쁩니다. 지금 이게 네일솔 아트 했던 작품이고요. 지금 군데군데 말라가고 있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요런 부분만 주사기로 물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지금 네일솔 아트에 심어서 물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웃자라지도 않고,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와, 저 네일솔아트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다육이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서요. 지금 입꽂이 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좀더 크고요. 봄 되면 다육이들 가격이 좀 싸질 것 같아요. 그때 좀 다육이를 많이 사가지고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다육이는 미나라는 다육인데요. 너무 예뻐요. 토동토동. 얘는 레드킹이었죠, 레드킹. 이렇게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합식을 해줘가지고. 이 다육이 이름은 뭐였지? 하면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일솔한 작품이라서 애정이 많이 가네요. 요런 데 군데군데 조금 다음에 네일솔 할때 네일솔을 더좀더 채워가지고 다육이 꽂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봄 되면 다육이가 여기 더 꽉꽉 찰까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다육이들이 성장이 좀 느리니까 여기 이런 빈 부분이 꽉꽉 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다육이는 이렇게 혼자 하나하나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어도 진짜 멋진데요. 다육이가 꽃한 송이 한 송이처럼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합식을 해놔도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 초보라서 조금 이렇게 동그랗고 풍성하게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하실 때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요건 맨 처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심은 거거든요. 요렇게 맨 처음에 요렇게 동그랗게 심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합식을 하시면 더 예쁜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일솔아트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